아시다시피 VR이 특수 경험이라 영상이 많습니다. 강의 안에 영상을 같이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비틀리 이게 지금 작으시죠? 일단 원치 않게 제 홈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건 크게 보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홈페이지 스마트폰 인터넷이나 크롬 브라우저에서 오늘이 2016년 11월 9일인가요? 예. 이걸로 들어가시면 한 6시간짜리 영상들이 막 있어서 들어가시면 휙휙 제가 30분 주어져 있는 30분 안에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나중에 보시면 그리고 구글에서 체만 드림을 검색하셔서 나중에 거기 안에 연락처로 네트워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지런히 올라왔습니다. 교육현장의 VR 활용 방안과 효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VR 관련해서는 작년 구글 익스페디션 베타 테스터를 활동했고 올해는 코스페이스를 번역했습니다. VR 활용자 모임 가상현실 헤드셋 사용자 커뮤니티를 같이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가상현실에 대한 교육적 접목과 가상현실에 대한 일반화,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수업을 유튜브에 1000개 이상 공유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트고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서 여러 자료를 큐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이순신 장군이 지금 300척의 외군 앞에서 혼자 있는 그거죠. 우리나라 가상현실 회사 업계 분들이 어떤 장비가 없어요 라는 글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미국의 현실에서는 그 장비를 일단 주어지고 나서 플랫폼을 만드는데 다른 나라 선생님들이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교육을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인데 이때 먼저 학생들과 선생님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이 같은 생각은 올해 초에 제가 있는 광주 무등산에 올라가서 태양을 볼 때, 일출을 볼 때 이제 많이 인사이트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360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멀리 보면 저기 저 상등성에서는 태양이 오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오고 있는데 태양이 점점 뜨고 있는 걸 우리가 같이 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점점 오고 있죠. 바이브도 오큘러스도 온다라고 해요. 한국이 전파 인증 때문에 더 늦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 저도 있습니다. 새벽에 씻지도 않고 올라가서 그런 상황에서 왔어요. 일출이 태양이 왔는데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은 주위가 환해지는 거예요. 약간 찡하네요. 환해지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도 없이 오고 있는 걸 보는데 막상 오니까 환해져 버려요.
제가 전라도에서 와도 좀 사투리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때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면 안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작년 9월 2일부터 부여하는 교육자 모임을 운영하고 세계의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컴퓨팅, 인터넷으로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죠.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페이스북 부여하는자 모임 지금 1800명 정도 계시는데 선생님은 한 200명밖에 안 계십니다. 거의 이제 여러 관심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서 오프를 작년 올해 1월에 했습니다. 했더니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먼저 많은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퀄리티가 있고 활성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버스에서 봤을 때 오, 좀 뭐야? 오, 신기하네 했죠.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VR HMD를 버스에서 다 끼고 있을 때 그냥 편하게 생기는 정도로 활성화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논의들을 그때 했고 1월 4일날 오프를 또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교육 효과, 교육 사례, 컨텐츠 전략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있는 폼노트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아침에 등교를 하고 소리가 들리십니까? 학생들과 독도로 같이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독도 앱을 이용해서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학생들과 같이 했습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AR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혼종하는 세대를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제 딸이 두 살인데 뭘 잡으려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아이들이 살아갈 때 보행기에서부터 아이는 컴퓨팅을 체험합니다. 이미 가상과 현실이 혼종하는 세계를 살아가죠. 이런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취지에서 여러가지 VR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VR, 가상현실을 이야기할 때 몰리감, 현장감, 자유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교육현장에서 볼 때 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와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타인의 경험을 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기아를 체험할 수 있고요. 에스키모의 현장, 심지어 동물, 독수리, 그 다음에 명화, 그림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감독이 주어진 시선이 아니라 나만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통 감정이입이라고 하면 교과서에서 이런 정도의 사진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IT가 잘 돼서 영상도 큰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2D까지는 같이 봅니다. 조금 높은 곳이 이입이 되신가요? 가만히 있어서 이입이 안 돼서 움직이는 걸 준비했습니다. 움직이는 건 조금 이입이 되지만 지금은 감독의 입장에서 감독이 원하는 앵글로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는 360 영상에서는 어떨까요? 고층 빌딩으로 올라갈 때 감독은 어디선가 찍었겠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고층 빌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여성분이 좋아서 이 여성분만 계속 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의 시간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감독이 들고 있는
그 카메라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VR에서는, 진정한 VR에서는 카메라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층빌딩에 올라가서 고양이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30cm도 안 되는 넓한 지위에 있지만 자기가 앞으로 걸을 때 화면이 오는 걸 보고 놀라운 몰입감을 체험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리아 내전을 말로 하지 않고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360도로 자신의 시야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포탄이 터집니다. 이 난장판인 상황을 360도로 VR로 공유하게 감정을 이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감정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독수리 위에 360도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독수리의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우가 대세인데요. 고우의 작품을 우리가 그 작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우의 텍스처, 질감을 살려서 작품을 만들고 그 안에 자기가 원하는 곳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음악 소리의 상상력이라고 우리가 잘 보는 VR HMD에서 보는 그 화면입니다. HMD 해바라기도 보이고 고우도 보입니다. 이렇게 감정이입을 주는 툴이라서 저는 VR에 집중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독일의 스타트업에서 만든 코스페이시스라는 툴인데요. 여기 주소로 들어가면 제가 이 툴이 너무 강력해서 막 쓰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개발자님들이 생일 축하를 코스페이시스로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여기 제가 운영하는 제가 있는 컴퓨터실인데요. 그대로 옮겨서 그들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VR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면 지속 가능합니다. 낮은 비용으로 고호 효율을 얻을 수 있고 안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스카이다이브가 되어서 하늘 위를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체험을 하려면은 저는 하와이에 가서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럿이 하는 어려운 현장에서 이들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 다리가 마음에 든다. 다리만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이 아래를 보겠죠. 최근 이제 요즘 미국 대선이 오고 있는데 최근 그 달에 쏘았다가 재활용하는 로켓의 착륙 장면에다가 그 VR 카메라를 놓았습니다. 지금 착륙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으면 높은 온도로 타서 이제 이거 찍고 그냥 안녕하실 텐데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을 감정이입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터졌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수영을 처음 가기 전에 학생들과 함께 바다 수영장을 VR 함께 들어가면 미리 한번 체험한 아이들은 익숙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고 마치 자기가 시야를 움직여서 자기만의 시야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감정을 또 자기가 나중에 겪을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 올리는데요. 4K로 고퀄로도 상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상상력이 상응하고 있고 이 상어의 컴퓨팅을 입혀서 생물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지고 저는 이 고래를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가상현실 멀미왕 대표적인 멀미왕 컨텐츠에서 이분이 말하는 고래를 5에서 보고 있는데 고래가 오고 있어요. 고래 하고 갔을까요? 내가 간다 그래 하고 있겠죠. 그래서 3학년을 가르쳐서 좀 어느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압도적인 존재감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계속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만든 눈인데 살아있었어요. 고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교육적, 그리고 또 체르노빌. 최근에는 후쿠시마인가요? 후쿠오카인가요? 일본의 터진 그 원자, 여기 피폭, 바로 가면 피폭될 텐데, 방사능에 오염될 텐데 학생들과 그 현장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다른 나라를 활용을 하고 있고, 여러 인사이트를 110개 정도 되는 여러 인사이트의 영상을 이 주소에 크리에이션 해가지고 한국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아 활용 이 영상들을 설명하고 그 공유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처음 받아쓰기에 썼던 그 문제가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처음 소풍 갔을 때, 처음 수학여행 갔을 때, 첫 짝꿍, 첫 선생님 기억이 되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VR은 체험을 줍니다. 모든 종류, 최근에 XR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종류의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교육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100번 그림 본 것보다 한번 VR로 체험한 게 100 그림 무려 1 VR 혼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 식으로 어떻게 느껴지니? 갈 때까지 가봐. 상상력이 끝이 없어. 지금 여러분과 제가 VR 활용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에 어떤 파동이 있고 정말 그 파동이 주파수가 맞아서 공명될 때, 저는 교육의 교사와 학생, 교육이 교사와 학생 교육 과정이 서로 공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공명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에 너무 빠르면 천천히 공명하고, 그래서 흥미차와 수준차를 주는 교육이 가능하다. 같은 컨텐츠지만 다른 경험이 가능하다. 특별히 구글 익스페디션은 교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줍니다. 교사는 한 사람과 한 사람 아이컨택트밖에 안 되죠. 구글 익스페디션은 아이들의 눈알들이 교사 한눈에 조망이 돼요. 그럼 30명과 동시에 아이컨택을 하고 있는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 VR 활용 교육이 됩니다. 외국에서도 집중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어로 바꿔봤습니다. 교실을 떠나지 않고 세계 곳곳을 여행할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공감할 수 있어요. 직업 현장을 미리 체험해주고 깊은 바다나 광활한 우주를 탐험할 수 있어요.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몸속을 갈 수 있어요.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의료, 공학, 연예, 부동산도 다른 산업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있어요. 모든 교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이것들은 호기심과 놀라움을 줍니다. 구글 익스페디션은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요. 작년에 구글이 익스페디션을 열기 전에 전세계 한국이 없죠. 왜냐하면 한국어에, 구글이 봤을 때 한국어의 핑은 얼마 없어서 전세계 100만 명의 아이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오마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이 카드보드를 한번 체험하지만 그 체험을 하고 안 하고의 얘네 인생에서 그들의 국력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교양 수준이 쫙 올라갈 때. 그래서 이제 저도 구글 익스페디션을 체험을 이제 아이들과 준비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꿈은 보충 빌딩을 디자인한 거예요. 근데 얘가 살아가는 마을은 빌딩이 없어요. 선생님이 오늘 빌딩으로 소풍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빌딩을 자기 앞에 아시다시피 지금 사진에도 이렇게 보지만 자기 앞에는 엄청나게 큰 게 보입니다. 아이들이 우아우아 하고 있죠. 이런 체험을 한국 애들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교사 한 명이 지금 여기 조그만 동그라미는 학생들의 눈알입니다. 학생이 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큰 눈알은 교사가 여기 보세요 라고 그 끄집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여기로 오게 됩니다. 여기 과거의 어느 시점, 워싱턴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 과거의 영상을 입혀가지고 아이가 어느 시점을 보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학생이 재밌어 합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VR은 이게 한 단어는 다 영상입니다. 상상을 자기의 결에 만들고 공유하고 협업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R 역시 자기의 몸에 맞는 심장을 자기 크기로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VR 관련 툴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제 VR에 대한 체험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독도에 갔습니다. 더 VR 이기철 대표님이 이런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VR을 처음에 안 믿었어요. 가상이란 말은 가짜잖아요. 그런데 밤에 불을 끄고 12시에 HG 폭풍마경 2로 욕을 봤어요. 드론 두 대로 인간의 눈의 수차를 맞춰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봤는데 독도는 안 가봤지만 바다였어요. 진짜 바다였어요. 우와 바다다. 오 이거 교육식 교육에 접목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사례를 이야기 드렸고 교육에 접목해보고 싶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두 번째 계기가 요즘 소프트웨어 교육이 유행이죠. 비봇이 영국에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툴입니다. 아이들에게 작년에 이걸 가르칠 때 이 장면에서 아이들이 까르르까르르해요. 난리를 해요. 뽀뽀했다고. 근데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가르치면서 제 모든 수업을 찍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다른 나라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하 얘들도 같이 찍고 나도 같이 찍고 싶어 그 뽀뽀할 때 애들이 이런 모습을 찍고 싶어 라고 했는데 작년 말에 리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걸 만들어서 리코를 직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찍었습니다. 이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VR 활용해서 제 경험을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입시켜 있습니다. 뽀뽀하죠? 안돼! 하고 이 경험을 통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리코가 고화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사용되는 여러 표현을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여러분에게 VR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VR을 학생들에게 투여했던 그 시점에 아이가 말이 열렸어요. 지금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4학년 4단원 지구와 달의 둥글기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랑 VR로 보는 거랑 생각을 해봤어요. 아, VR로 크게 둥글게 보는 지구와 달을 보는 것을 체험한 아이들은 평생 동안 둥글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2년 동안 아무 말이 없던 여학생이 VR 그 스마트폰이 없어서 제 스마트폰 한 대랑 제 폭풍망경이랑 TV랑 미러링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하면 가만히 조용히 있던 애인데 이렇게 말이 터지는 거예요. 아 VR에 뭔가 있구나. 진주에 계신 장환사 선생님은 왕따 체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본인도 출연을 하시고요. 지금 이 친구가 왕따입니다. 이 360도 카메라가 수업 시간에 책이었다고 해서 뺏어가요. 그러면 이 연기를 지금 연기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다 찍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연기를 하는 아이들은 아 왕따라는 게 따돌리는 게 무섭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영상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을 우리도 느낍니다. 같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안전교육을 할 때 스케이트를 탈 때 위험한 곳을 여기가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못 가본 곳, 예를 들어 구글 캠퍼스라든지 구글 본사 같은 데를 못 가본 곳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수학여행 갈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영상을 수원 360도로 찍은 게 84건, 그 다음에 여러 영상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영상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데요. 360도 카메라를 이용하면 그 싱크를 하는 과정에서 해방이 돼서 오히려 교육의 선생님들이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영어 테스트를 하는 모습들을 학생들하고 공유할 수 있고요. 수업 시간에 했던 약속들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점을. 그 다음에 감옥 게임 같은 경우는 교실 전체를 활용해서 하는 게임인데요. 전체를 활용해서 하는 게임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교실 전체를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레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소개할 때, 다른 나라에 소개할 때 VR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360도 영상이 VR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저는 모두 활용합니다. 수행평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구글 익스펜디션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테스팅을 거쳐서 구글 익스펜디션을 해서 물론 이 어린이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TV로는 봤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조작해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학교에 있는 패드를 이용했습니다. 한 명이 우아하니까 이것저것에서 우아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우아하는 것을 한국 사람 전체가 우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러 알리고 지금도 이렇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때 갤럭시 5를 갤럭시 7으로 구입하고 마시멜로 5를 지원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를 어렵게 했는데 지금은 공개로 무료입니다. 수업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영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마크로 단어를 쓸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보통은 글자로 적는데 마인크래프트로 블록을 하나씩 만들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다 학교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게임 했는데 왜 선생님이 게임 합니까? 손으로 쓰면 손만 공부하는데 찍으면서 만드니까 학생이 희한하게 영어를 포기한 학생도 더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서 만들어준 콘텐츠를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코스페이시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코스페이시스는 기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쉽게 드래그앤드랍 방식으로 넣어가지고 공유를 해서 스마트폰에 HND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상현실로 볼 수도 있고 거기 안을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하는 기분이 어때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재밌어요. 학생이 만든 가상현실입니다. 이게 또 강력한 게 컴퓨터에서 조작을 하면 동시에 같이 조작이 됩니다. 어디에다 토끼를 놓은 거예요? 토끼를 컴퓨터에서 위에 올리니까 HD로 볼 때 하드블로 볼 때 위에 올라져 있어요. 만약에 30명의 학생들이 이 주소를 같이 본다면 동일한 어떤 학생이 만든 주소를 같이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거칠게는 학생들이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 사례를 15개 정도를 후기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아서 공유를 했습니다. 동물원을 만들었던 영상이고요. 이 학생은 자기의 상상, 희한한 상상인데요. 제가 이제 영어를 중간에 쓰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도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제목을 영어로 했더니 조회수가 1, 2 그렇습니다. 지방으로 들어가면 You're going into the home. That's there it is the man. 황금봉을 생산하는 아이의 생각을 만들었습니다.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는 것, 그 다음에 여러 동화들도 코스페이시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블랙시스트도 코스페이시스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장면들을 넣을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코스페이시스가 목적이 아니라 코스페이시스를 이용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3학년 어린이에게 big과 small을 배우는 단계에서 이걸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사람보다 더 큰 말을 보면서 빅이라는 단어를 체험을 하겠죠. 보통은 이렇게 플래시카드로 빅 그러는데 직접 자기가 체험한 단어는 어렸을 때 어떤 머리큰 선생님이 빅 했다 체험한 단어는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AR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없는 곳에서는 그거를 칼라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구 형태로 플러그인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VR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언어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런 앱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연하는 걸 사전 이 앱을 통해서 강연하게 하는 앱입니다.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고, 흥미로운 건 세컨드 라이프에서 10년 전에 했던 일들입니다. 작년에 세컨드 라이프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가상현실에서 강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이버 외국대학이 만들었다가, 아니 외국대학이 만들었다가 지금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은 어떤 걸 느꼈을까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